넘을 듯 말 듯 아슬아슬 선 넘는 토크쇼 은비의 선톡. 오늘 선톡해볼 선생님은요 바다씨입니다. 선수 입장. 바다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보는 라디오 카메라 보고 간단하게 자기소개 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저 보이시죠? 네, 네 저도 여러분을 보고 있어요. 네, 아, 저 진짜 오늘 이 영수를 진짜 너무 기다렸어요. 네. 너무 설레는 마음으로 왔고 네. 여러분 오늘 보이는 라디오인 만큼 지금 저 보이시죠? 보이시죠? 네 너무 예쁩니다. 자,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금 핑크예요. 핑크. 제가 지금 풀 메이크업에 풀 헤어까지 완전 네. 해서 지금 저희 혜미 선생님이 저보고 혹시 지금 뭐 이렇게 음악 방송하러 가시냐고 밤에 라이브 하러 가시냐고 네. 영수에 간다고 네. 진짜 또 너무 예쁘게 하고 와주셔가지고 진짜 감사드려요. 정말 네. 제가 이렇게 영수에서 다시 한번 빛이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빛나고 오늘, 있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 지금 또 은비 씨를 보러 온다는 마음에 네. 지금 또 최고의 지상, 최고의 외모가 또 있기 때문에 아~ 같이 견주기에 제가 또 조금만 꾸미면 네. 좀 비슷해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아닙니다. 네, 친구 최고의 미모를 최선을 다해서 아 웃겨. 네, 우리 너무 친한데 네. 여기서 이렇게 방송에서 또 존댓말 하려니까 어색하네요. 아, 그렇습니다. 네, 찐친인데 또. 네, 맞아요. 또 강영주님께서 오늘 두 분 깔맞춤 하셨나요? 핑크핑크하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럼요, 오늘 또 깔맞춤을 하고 왔습니다. 네. 아, 오늘 은비가 제가 요즘에 핑으로 활동한다고 네. 핑크 옷을 맞아요. 입고 와줬어요. 그래서 오늘 핑크로 또 입었습니다. 네. 저희가 또 서로 친분이 원래 있잖아요. 맞아요. 언제 어떻게 처음 만났는지 알려주세요. 발음 화술 되게 좋네요. 네. 아 진짜 아 저 지금 사실 되게 막 네. 너무 친한 친구가 지금 라디오 뭔지 알지? 제가 지금 너무 기분이 너무 저도 너무 기쁘게 근데 뭔가 네. 너무 행복해서 그런지 지금 약간 해피쇼크가 왔어요 제가. 질문이 뭐였죠? 아 언제 어떻게 저희가 처음 네. 만났는지. 아 저희 네. 기억하시겠지만 네. 저희가 소녀리버스에서 맞아요. 아 진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그때는 약간 뭐랄까요 약간 조언자 응원자 네. 입장에서 그렇게 만났었는데 네. 워낙에 눈에 띄고 또 이렇게 목소리만 들어도 되게 좀 존재감이 있게 진짜 네. 사실 그 시뮬레이션 아바타 맞아요, 맞아요. 저희가 사실 네. 만나서 정확하게 저는 그때만 해도 은비 씨 뭐 정말 네. 몰랐어요. 전혀 네. 몰랐어요. 어느 그룹에 누군지도 모르고 네. 그냥 저희가 만났어야 돼가지고 네. 근데 그냥 문어로 맞아요. 문어로 또 제가 활동했죠. 그 노래가 진짜 잊혀지지 않거든요. 네. 나는 문어 이거 맞아요, 불렀을 때 맞아요. 네. 근데 그래서 제 이름이 지금 거의 한 달 전까지도 예, 그냥 소녀리버스 문어로 저장돼 있던 네. 그녀가 이제 자기 이름을 찾았습니다. 네. 권은비라는 이름 찾았습니다. 예, 이제는 권은비라고 저장이 돼 있죠. 네. 그렇게 만났죠. 맞아요. 예. 또 권은비의 영스트리트 처음이신데 영스트리트 지금 이제 오랜만에 나오시는 거죠? 진짜 거의 저 거의 예. 진짜 몇 년 만에 나오신 얼마나 몇 년 만일까요? 세지 맙시다. 네. 네, 되게 오랜만에 나와요. 좋습니다. 유자연님께서 네. 바다 언니 나온다고 해서 급하게 고릴라 다운받았어요. 울 언니 잘 부탁드려요. 다운, 맞아, 라고 다운,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또 오늘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 중이니까 많은 분들 함께해 주셨으면 네,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오늘 이렇게 바다씨를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신곡을 네. 발표하셨잖아요. 축하드립니다. 박수 박수. 탭, 네. 감사합니다. 제목이 독특한데 핑입니다. 네 맞아요. 네,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왜 우리가 네. 뭔가 사랑하는 감정을 느낄 때 이렇게 네. 핑그르르 돈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기분이 좋으면 약간 핑 돌 때 있잖아요. 네. 뭐 친구랑 막 뭐 술 한 잔 딱 마셔도 갑자기 핑 돌 때도 네. 있고. 네, 행복한 뭐 누군가 이렇게 딱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느껴지는 감정? 네, 좋아하는 감정? 근데 그게 뭐 일일 수도 있고요. 네. 나한테 정말 인스피레이션을 완전 확 갖다 주는 내 삶의 활력이 되는 일이거나 네. 사랑이거나 어떤 뭐 강아지나 고양이 내가 사랑하는 그런 존재. 네. 그래서 보면 핑 내 마음을 핑그르르 돌게 하는 그런 존재들을 생각하면서 만든 곡이에요. 바다 선배님한테 그 존재는 아마 저겠네요.
아, 이런 미친 자신감 아, 너무 네. 좋습니다. 맞아요. 저는 일단 최근에 제가 진짜 아끼는 우리 후배들 네. 보면 이제 핑 돌고 네. 그리고 이제 저한테 이제 소중한 루아라는 아, 존재의 루아. 아기도 보면 네. 그렇고 제 친구한테는 노래 들려주니까 제 친구 고양이를 키우거든요. 네. 고양 그 친구는 고양이가 이제 자기 아이처럼 이렇게 해서 그 노래를 들으면서 고양이를 네. 막 안고 있으면 행복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챌린지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함께 찍어도 너무 좋겠네요. 네 맞아요. 이거 네. 러브송이에요. 네. 그냥 러브송이라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핑 도는 대상 뭐 네. 그리고 저는 이게 약간 강아지 좋아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이렇게 많으신데 네. 그분들도 보면 막 그래서 어떤 분이 강아지 너무 이제 좋아하는 강아지랑 해서 또 어떤 분 먼저 올리셨더라고요. 그런 영상들을 그래서 되게 잘 어울린다 여기도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들으면 네. 이 봄과 여름 사이에 네. 되게 싱그럽고 따뜻한 곡이에요. 네 좋습니다. 근데 또 제목 옆에 특수 문자가 있네요. 이건 어떻게 읽는 건가요? 이거 저랑 같이 이제 이 곡 쓴 친구들이 그리고 이 작사를 제가 하지 않아요. 저는 이제 곡을 네. 멜로디를 썼는데 네. 작사가 분이 네. 핑이라고 가사를 붙이고 옆에다 이걸 이 이모티콘을 붙여서 귀엽게도.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이제 약간 어필이었나 이게? 네. 그래서 그냥 핑이라는 제목이 눈이 가게? 네. 그렇게 했는데 결국엔 그 네 개의 가사를 저희가 네 분한테 받았는데 네. 이 가사에 채택이 된 이유 중에 아마 왜 이렇게 차들이 네. 이렇게 큰 대형 차들이 보면 이거 눈 보면 맞아, 맞아요. 사고를 안 네. 나고 뭔가 이렇게 눈에 띄는 것처럼 네. 여기에 홀려서 결국 이 가사로 채택이 됐나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예, 이것까지 네. 같이 쓰면 예쁘더라고요. 네. 또 직접 작곡에 참여하셨는데 또 실제 경험담으로 만드신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그냥 뭐든지 이렇게 뭐 제가 사랑에 뭐 빠진 경험도 있고 네. 그리고 저는 사실 일을 진짜 사랑하거든요. 네. 제 무대나 이런 거. 근데 네. 이 현기증 나도록 진짜 어떤 일을 사랑해 본 사람들이라면 네. 그 누군가를.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매드라는 곡으로 네. 너무 이렇게 되게 독하게 네. 가창력과 뭔가 네. 여전사 같은 이미지로 이제 좀 많이 여러분들 좋아해 주셨는데 네. 근데 사실 제 안에 또 약간 그런 사랑스러운 에너지도 있으니까 너무 많아요. 바다 선배님 내면에는 진짜 여린 네, 말해줘. 마음과 또 사랑스러운 그런 내면들이 진짜 가득 찼습니다.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제가 약간 갑각류거든요. 네. 겉에는 좀 딱딱하고 막 이래도 네. 안에는 약간 투명한 네. 연체합니다. 네. 네네. 그래서 그런 맞습니다. 네. 또 래퍼 트루드 씨가 피처링으로 참여하셨는데 원래 좀 친분이 있으셨나요? 아니 근데 저는 트루드 네. 씨랑 친분은 없었는데 네. 제가 이제 골대녀를 했었으니까 네. 약간 트루드 씨를 이제 그 또 가끔 보면서 네. 너무 그냥 내 뭔가 내적 친밀감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네. 게 있었거든요. 네. 근데 마침 이제 저랑 같이 이제 저의 트랙 만드신 작곡가분 같이 이 곡을 네. 저는 이제 멜로디를 쓴 거고 네. 저희는 송캠프로 이 곡을 만든 거거든요. 네. 근데 그 김재 감독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트루드 씨가 이거 해도 너무 좋겠다. 추천을 해주셨구나. 네네네. 근데 마침 너무 네. 트루드 씨 전화 제가 하자마 저 트루드 씨 저 바다인데요. 제가 이번에 같이 하고 싶은다 이렇게 얘기하자마자 진짜 완전히 정말 극강의 나의 한 3배쯤 되는 네. 에너지로 소리를 네, 지르면서 아. 네, 그렇게 즐겁게 네. 그래서 곡 들인 지 거의 이틀인가 하루 반 만에 바로 와서 녹음하고 녹음하시고 와. 근데 마음에 안 든다고 집에 가셨다 그날 밤에 또 왔어요. 수정을 또 하신 거예요? 그날 또 밤에 와서. 또. 와 대단하십니다. 열정이 진짜 대단하시네요. 저는 정말 감동했어요. 와. 그래서 트루드 씨는 지금 MBC가 왼쪽 포켓 오른쪽엔 네. 지금 트루드 씨 그분 모시고 포켓 걸. 네. 진짜요? 진짜 너무 진짜. 감동이었을 것 같아요. 너무 감동했어요. 네. 좀 전생에 내가 뭔가 이분한테 잘해줬나 싶을 정도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해서 뮤직비디오 찍는 날도 네. 거의 보통 가수들이 새벽에 끝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앞에 촬영 다 끝났는데 끝까지 남아서 거의 가시고 그리고 최근에 제가 뮤비를 하나 그냥 좀 약간 좀 더 이렇게 제가 약간 좀 집에서 찍는 버전을 또 찍었어요. 네. 하나를 그때는 집에 잠깐 랩하는 부분이 있어서 오셨는데 네.
그때도 거의 아, 스태프분들보다 뭐 이렇게 막 들고 아, 계시고 네. 앞에서 막 저 더울 것 같다고 막 이렇게 와, 막 진짜 또 힘이 되어주셨군요. 네, 그러니까 진짜 천사처럼 있다 가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진짜 감사합니다. 네. 네. 또 그럼 이쯤에서 바다 씨의 신곡을 들어볼 건데 어떤 부분에 집중해서 들으면 좋을까요? 보면은 뭐 Look in my eyes 이런 노래가 이렇게 훅이 나오기 전에 네. 네, 약간 이렇게 몽환적으로 퍼지는 부분이 있어요. 네. 인트로부터 이렇게 상큼하거든요. 네. 그리고 핑글핑글하면서 네. 별, 예, 별을 그릴 수 있는 훅 핑글핑글 little star 뭐 이런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 Look in my eyes 핑핑 핑 돌고 돌고 돌아를 돌고 돌아라라고 좀 들어주세요. 좋습니다. 네. 네, 한번 들어봐 주세요. 그럼 저희는 바다 씨의 핑 듣고 돌아올게요. 바다 씨의 핑 듣고 왔습니다. 세상 있다. 핑글핑글 little star. 와, 너무 띵곡이에요. 이 몽환적인 목소리 진짜 최고의 디바십니다. Look at my eyes. 여기 근데 자동으로 노래하면 여기 리버브 넣어 주시는 선생님 피디님 최고네요. 핑핑핑. 돌고돌아. 여기 와, 이거 라이브입니다, 여러분. 영스 피디님 최고. 네. 언제 또 부를지 몰라요? 네. Look at my eyes. 바로 또 넣어주세요. 와,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731님께서 노래 너무 좋아요. 바다 사랑해요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근데 궁금해요. 네. 권은비님. 네. 예, 우리 무너지지 않는 문어님 네. 어때요? 저희 노래? 저는 일단 계절감이 너무 좋고 딱 이 계절에 들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진짜 아까 선배님이 또 말해주신 것처럼 뭔가 여전사 좀 멋있고 카리스마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이런 반전 매력의 모습을 또 보여주셨잖아요. 진짜 다채롭다 이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내 안에 사랑스러움이 있거든. 네, 그래서. 진짜 이 노래로 많은 분들이 또 선배님 알잖아요. 네, 바다 선배님의 사랑스러움을 좀 느껴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네. 저는 근데 제가 약간 네. 이 곡을 딱 썼을 때 후배들 줄까 그 생각도 사실 했었어요. 왜냐면 제가 하기엔 좀 이게 약간 좀 너무 영화인가? 아니요, 아니요, 전혀. 약간 뭔가 아이유 씨나 뭐 약간 네. 뭐 약간 그런 네. 친구들이 뭐 정말 뉴진스나 네. 아이브나 네. 혹은 우리 은빈. 네. 그래서 이렇게 후배들을 불러야 되나 막 생각도 했다가 그냥 일단 제가 빨리 곡을 내야 되기 우리 팬들도 기다리니까. 그렇죠. 너무 잘 어울려요. 그러니까 근데 뭐 SS 때 특히 네. 제가 약간 유럽팝도 하고 그래서 좀 이렇게 몽환적인 스타일의 곡들을 많이 이미 네. 예전에 했었어가지고 네. 오랜만에 다시 하니까 또 좋더라고요. 근데 또 팬분들도 또 많이 좋아해 주셨을 것 같아요. 또 이런 맞아요. 느낌의 노래도. 네, 요즘에 계속 이것만 듣고 네. 여름을 기다리고 있대요. 이 곡이 되게 좋은 게 좀 따뜻한 느낌도 있지만 시원한 느낌도 있어서. 네. 맞아요. 또 바다 씨가 네. 이번에 유니세프에서 하는 좋은 일에 동참을 하신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일에 네. 우리 또 은비 씨가 네. 동참을 너무 또 함께 해주셔가지고 네. 요즘에 그것도 좀 함께 또 여기 좋은 물건을 우리 이제 소장품 연예인분들 소장품을 지금 다 받고 있는데 네. 사실 이제 오늘 어제 오늘도 되게 대단한 정말 우리나라 뭐 대단한 그런 연예인분들이 뭐 네. 신세경 씨도 보내주시고 뭐 한예슬 씨도 보내주시고 막 진짜 많이 보내주시고 네. 이번에 이무진 씨도 참여하시고 네. 뭐 전현무 씨도 네 미담을 만들어야 된다며. 근데 여기에 우리 은비 씨도 같이 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 11일에 네. 이 바자회가 이제 연예인분들이 직접 저랑 유진 씨랑 또 네. 네, 소유진 씨랑 이렇게 셋이서 하는데 저희 이 그린하트 바자회가 사실 연예인 동료분들하고 함께 한 지 지금 12년이 됐어요. 또 오래됐습니다. 오래됐어요. 그래서 네. 유니세프와 함께 이렇게 좀 가자지구에 진짜 네. 피해 우리 어린이들 그 가자지구에 있는 아이들이 식수가 일단 제일 시급한데 네. 저희가 이제 식수를 제공할 수 있는 네. 그 의외에 또 구호 물품들 네. 제공할 수 있게 그날 열심히 바자회를 할 거거든요. 네. 또 이렇게 좋은 기회에 또 같이 동참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네. 감사드리고 네. 근데 그래서 그날 당일날 네. 제가 알기로는 스케줄이 있으세요. 맞아요. 너무 아침 일찍 오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시간 심지어 아침 7시, 8시에 오시겠다는데 저희가 그때 이제
8시 그때는 물건을 막 또 하고 있지 못해서 네. 제가 심지어 그랬더니 이제 은비 씨가 전날 와서 도와주겠다고. 네. 어떻게든 꼭 참여하고 싶은데. 아, 진짜 너무 감동해요. 진짜. 그래서 전날 은비 씨 일거리를 제가 만들기 위해서 많이 만들어주세요. 진짜 너무 고마워요. 어떻게 전날까지 와서 이렇게 도와준다고 그러고. 아, 예, 너무 고맙습니다. 네. 근데 진짜 많은 연예인분들이 애장품을 그날 내시기 때문에 네. 여러분도 오셔서 네, 네 그리고 되게 좋은 브랜드들도 정말 좋은 가격에 저희가 판매를 하니까 네. 네 오세요.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네. 또 바다 씨의 미담이 끊이질 않는데요. 또 매년 바다의 날에는 바다 청소를 하신다고요. 아, 바다의 날이니까 제 네. 이름이 제가 너무 좋은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다 보니까 네. 뭔가 이렇게 뭐 나는 뭔가 내 이름한테 뭘 해주고 있나 싶고 네, 그래서 그냥 이제 팬분들하고 네. 바다의 날 전에 청소하는 그런 저희끼리의 네. 그런 소소한 행복한 네. 네, 그런 이게 봉사라기보다는 약간 저희끼리는 약간 축제 캠프 네. 네. 그래서 근데 안 그래도 제가 요즘에 MBC 너무 친하니까 네. 같이 또 시간 되면 한번 맞아요. 같이 가시죠 네. 했었어요. 네. 또 저도 이번에는 바다의 날에 같이 동참해서 바다 선배님과 같이 바다 청소를 할 예정인데 예! 또 저희 팬분들께는 아직 이야기를 네. 못했는데 네, 이 자리를 통해서 또 같이 또 함께하면 너무 동참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일을 너무 많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너무 많이 하시는 거 같아요. 선배님께서 같이 또 저를 이렇게 동참하게 또 해주셔가지고 또 좋은 일을 함께할 수 있어서 저는 너무 평소에 좋습니다. 사실 은비 씨가 되게 뭔가 봉사하고 네. 이런 거 되게 관심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서 네. 그 마음이 사실 너무 예뻐 보였거든요 저는.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또 같이 해주니까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네. 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권은비의 영스트리트 수부 수요 리뷰 은비의 선톡 오늘은 바다 씨와 함께 하고 있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꼭 돌아올게요. 광고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미담 퀸 바다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네. 저희는 바다 씨의 I'm VIP here.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아, 듣고 돌아올 건데 왜 갑자기 켰어요? 그래요. 듣고 그럼 꼭 돌아올게요. 저희는 바다 씨의 VIP 듣고 오겠습니다. 마이크 켜주시나요? Yeah. What don't you tell me, baby? 설레임 묻어있는 목소리와 따스함 속에 있는 우리들 여기에 잠깐 머물다 가세요 즐거운 이곳 여긴 영스트리트 권은비의 영스트리트 권은비의 영스트리트 수요일 3부 시작했습니다. 은비의 선톡 오늘은 바다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이 종성님의 사연 바다씨가 읽어주세요. 네. 바자회 다 쓸어 담으러 출동합니다. 빈손으로 가서 양손 가득 쓸어 담을 거예요. 그린하트 바자회 큰 손이 될 거예요. 와, 감사합니다. 제가 아는 팬분이신데. 아 진짜요? 네. 그래가지고 최근에 사실 네. 아버님이 많이 아프셨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사실 좀 마음에 이렇게 걱정을 하고 기도도 많이 해드리고 했던 그 친구. 근데 최근에 아버님이 너무 호전되셨대서 제가 너무 다행이네요. 네. 그 최근에 받았던 팬레터를 네. 제가 읽었거든요. 엊그저께 네. 바빠서 그저께. 못 읽었었다가 이제 읽었는데 네. 많이 호전되셨다고 이제 다행이네요. 네. 진짜 호흡기 빼시고 네. 말씀도 하신다고. 다행입니다. 너무 다행입니다. 네. 네, 화이팅이에요. 화이팅입니다. 아버님 건강하세요. 네, 사연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마워요. 또 바다 씨 하면 텐션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와 데뷔 초 때도 좀 높은 텐션 밝으셨나요? 아니면 그때는 좀 신비주의 느낌이? 그쵸. 그때는 네. 제 모든 에너지를 네. 이제 음악에 라이브 노래하는 거 막 네. 그런 예 그렇게 다 완전히 다 네. 쏟았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지금도 물론 네. 그런 내적인 그런 제 음악적인 작업은 그렇게 또 할 수 있지만 네. 예전에는 이제
지금 억지로 더 막 신비주의 때문에 더 뭔가 뭔지 알죠? 네. 네, 막 튀어 나올 것만 같아도 막 꾹 누르고 막 네. 저 원래 그 개그 본능이 있어가지고 웃기고 싶은데 막 그런 것도 저도 그랬었는데. 아 그래요? 저도 팀 활동하면서 내 쪽에 그 개그 본능이 있었는데 좀 참은 적이 있었어요. 아 네. 그래요? 네. 그게 너무 또 약간 예쁜 이미지가 있으니까 그러면 네. 또 안 될 것 같고 막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죠. 적당히 웃겨야 될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네. 아, 또 모든 일에 진심인 것 같으신데 오늘도 또 라디오 스케줄인데 바다 선배님이 또 음반 가듯이 또 풀메이크업을 하셨습니다. 이제 제 인생이 얼마나 남을지 모르는 거니까 항상 네. 저는 제가 이제 사실 저도 라디오 올 때 뭐 SS 때도 그랬고 다 항상 네. 모자 쓰고 오고 막 그랬거든요. 아 진짜요? 저도 그랬죠. 그냥 모자 쓰고 오고 뭐 네. 간단하게 오고 했는데 그냥 요즘에 특히 이번 활동할 때 좀 그 네. 핑이라는 노래가 네. 되게 막 화사하고 네. 밝고 네. 이렇게 막 그런 그래서 그냥 좀 이렇게 라디오 올 때도 그 화사하게 네, 핑 네. 때문에 지금 오는데 그 네. 노래를 이야기하러 오는데 모자 푹 눌러쓰고 막 네. 그런 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느낌이 싫어가지고 네. 또 이렇게 화사하게 오셨군요. 네. 또 바다 씨만의 열정의 비결이 뭔지 궁금합니다. 일단 비타민이죠. 아, 비타민은 아주 그렇죠. 비타민 네. 그리고 저는 약간 유기농가루 항상 먹고요. 그냥 관리라는 게 네.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사실 그냥 저는 막 뭐랄까 이유가 있는 네. 제 인생에서 열정이 없으면 저희가 원하는 걸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제 인생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원하는 꿈을 이룬다거나 네. 제가 약간 그런 뭐 루아한테도 이런 엄마가 되고 싶고 뭐 후배들한테도 그래도 항상 보면 웃어줄 수 있는 네. 내 에너지가 네. 좀 있는 네. 그런 농담도 해줄 수 있고 같이 네. 그런 가수 동료로 있고 싶고 그리고 제가 그냥 거울 볼 때 제 모습이 네. 처져 있는 게 좀 너무 슬프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냥 저는 제 행복을 위해서 네. 예, 항상 그 유지하려고 좀 피곤하다 그러면 네. 비타민을 털어 먹고 무조건 나가서 미친 듯이 뛰어요 저는 음악을 들으면서 와 진짜 대단하십니다. 제 인생은 음악과 비타민과 운동 이 세 네. 개로 예 굴러갑니다. 진짜 너무 선배님을 진짜 존경해요 진짜. 네. 너무 예뻐서 그런 거지 예뻐서 존경한다는 얘기도 듣고 싶어요. 네, 1번이 비주얼이에요. 아 웃겨. 근데 자신감 있으면 사람이 되게 예뻐 보이는 거 알아요? 맞아요. 네. 네. 뭐 시간을 거스를 수는 없지만 네. 전 항상 자신감을 좀 가지면 조금 분위기로 네. 네, 시간을 좀 멈출 수 있다. 어느 정도 네. 늦게. 저는 선배님을 보면서 아 사실 저는 좀 활동을 하면서 뭔가 부족한 점만 제 모습에 있는 부족한 점만 좀 봤었는데 나 자신을 사랑해야겠다라는 거 진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부족한 거가 보이나요? 네. 안 보일 거 뭐 어떻게 보여요? 제가 볼 때 너무 좀 덜 완벽하려고 해보세요. 너무 완벽해. 아 그래요? 그렇지. 아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너무 좋았던 게 네. 은비 씨가 되게 뭐 어떻게 보면은 좀 막 되게 막 섹시하고 네. 건강하고 막 그런 좋은 이미지들 안에서도 저는 사실 제가 지금 아는 은비 씨가 너무 정이 많고 따뜻하고 네. 이런 개인적으로 내가 아는 모습에 네. 그게 좀 반전이 있었어요. 저는 되게 차도녀인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세상 너무너무 뭔가 좀 동글동글한 사람이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유연함을 처음엔 되게 뭔가 너무 막 몸매도 너무 완벽하고 막 네. 모든 게 너무 완벽해서 몰랐거든요. 네. 근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네. 또 3부에선 코너 속의 코너를 준비해봤는데요. 이름하여 선을 넘는 인터뷰 선넘뷰. 바다씨가 과거에 했던 인터뷰 내용들로 퀴즈를 네. 내드릴 거고요. 그때 네.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기억나시면 맞춰주시면 진짜, 됩니다. 이거 뭐예요? 이런 거 좋아요. 네. 좋아하는데 모르겠다. 어떻게 되는지. 마지막엔 네. 청취자분들을 네. 위한 퀴즈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인터뷰 만나볼게요. 가수 바다는 2006년 한 인터뷰에서 노래 잘하는 비법으로 이것을 따라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과연 무엇일까요? 이걸 따라하는 거? 네. 바다만의 노래 잘하는 비법은 이것을 따라하는 것이다. 기억나시나요? 저는 근데 보통 팝송을 못 참을
팝송이요. 네, 팝송을 무조건 그냥 네. 천번 만번 제가 원하는 게 네. 있으면 네, 모창을 해서 그걸 팝송. 다 거기에 나오는 기술들이나 네. 느낌, 이모션들을 저는 완전 테이킷하는 네. 네, 그런 걸 했었는데 팝송은 아닙니다. 뭘까요? 너무 궁금하다. 뭘 따라하는 것? 정답을 발표해볼까요? 네. 정답은 뭐예요? 바로 동물 울음소리였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시나요? 생각났어요. 기억나시나요? 정확히 동물이나 아기들이 내는 소리를 따라할 때 가장 섬세하고 명민한 소리가 나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이건 어렸을 맞는 때. 맞는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아기 때 연습했던 거. 네. 아, 제가 원래 연극영화과 출신인데 네. 제가 고등학교 때 예고 다닐 때 네.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 아, 진짜요? 네. 그냥 네. 직관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그때 동물이나 아기들 소리 그런 거 흉내내는 게 되게 그랬어요. 그래서 애기 목소리로 노래도 만들고 그랬어요. 제가. 오, 그럼 동물 소리 성대모사도 많이 하셨나요?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진짜 찍찍찍찍찍 하는 그 새 소리 있죠. 네네. 그런 거. 네. 그리고 진짜 막 포포 막 이런 네. 우리가 생각하는 포포포포 막 이런 네. 소리도 있죠. 네. 그런 소리들을 흉내를 아주 잘 내면 그리고 내려고 자꾸 생각하고 당연. 소리를 내고 그러면 그거 자체가 엄청난 훈련이 돼요. 저는 그랬었어요. 저 주특기가 하나 있거든요. 뭔데요? 오리 소리입니다. 가자. 이 정도면 노래 잘할까요? 근데 왜 노래를 못하죠? 오리 소리 여기서 손 쓰는 거, 못 쓰는 거 아 쓰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아~ 그냥 목으로 내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뭐 네. 실제로 이렇게 백고동 소리 있잖아요. 네. 우우우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를 입을 이렇게 호흡을 다 막 부부 이렇게 내지 않고 네. 거의 입을 다 이렇게 오므린 상태에서 우우 네. 이거 있죠. 네. 그걸로 키를 맞추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높은 키를 이걸로 네. 맞추면 음이 안 상하고 목이 안 상하고 키를 맞출 수 있다라는 뭐 그런 네. 아무튼 뭐 근데 진짜 만약에 진짜 사운드 소리에 진짜 만약에 막 섬세한 소리를 담고 싶다면 동물 소리를 네, 연습해 흉내내는 거 저는 고등학교 때 진짜 많이 했어요. 아 진짜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오 좋습니다. 네. 또 그 당시에 자연을 네. 너무 좋아해서 동물 다큐멘터리도 자주 보고 낚시나 등산을 즐겨 하셨다고 했는데 요즘에는 또 바쁘셔서 잘 못하시겠죠? 요즘에는 잘 못하는데 네. 지금도 저는 자연에서 노는 걸 너무 좋아하고 낚시도 시간만 되면 꼭 가고 싶고 저는 이렇게 산에 가거나 뭔가 뭐 그런 그 대자연에 누워 있으면 네. 그게 제가 있을 때 자리 같아요. 그래서 그런 그래서 이제 가장 자연스러운 것 중에 제가 도시에 살면서도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간이 동물이잖아요. 네. 그 동물의 어떤 되게 본질적인 그런 모습으로 제가 있어야 제가 맞는 건데 네. 산에 살 수도 없고 지금 갑자기 뭐 바닷가에 살 수도 없고 네. 가장 제가 하고 있는 것 중에 동물과 비슷하게 하고 있는 게 노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살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네. 도시에 살지만 가장 자연과 가까이에 네. 소리를 내고 네. 자연을 흉내내면서 소리 내는 거 그래서 저는 노래하는 게 그렇게 그래서 행복한가 봐요. 좋은가 봐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제 두 번째 인터뷰 한번 만나볼게요. 아 근데 정말 재밌다. 가수 바다는 2007년 한 인터뷰에서 나는 땡땡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과연 무엇이라고 말했을까요? 아 이걸 어떻게 알아? 무슨 사람 이거 뭐 나는 뭐 냉정한 사람이다도 있고 뚱뚱한 사람이다도 있고 귀여운 사람도 있네요. 러블리한 사람도 있고. 뭐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나는 뭐뭐한 사람이다. 이건 진짜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찍어본다면 네, 한번 찍어보신다면 나는, 어떤 대답일까요? 나는 솔직한 사람이다. 솔직한 사람. 아니면 나는 되게 특이한 말이었을까요? 뭐죠? 들으시면 웃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요? 네. 제가 워낙에 아주 영민했었어가지고 어렸을 때 무슨 말을 했을까? 네. 정답은 바로 촌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맞아요. 정확히 나는 하나밖에 모르는 촌스러운 사람이다. 연기라는 곳에 발을 내딛지만 음악이란 끈을 놓지 않을 것이다. 라고 와 정말 좋은 말씀을 또 남기셨습니다. 맞아요. 전 지금도 저는 되게 촌스럽고 세련된 사람이라고 항상 네. 얘기해요. 이 세상에서 제일 이렇게 사람들이 촌스럽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네. 사실 되게
과거에는 아주 히트를 쳤던 것이 이렇게 왜 그 시대가 지나면 그 촌스럽게 맞아요. 느껴지는 거잖아요. 네. 근데 다시 그 지점이 또 오잖아요. 또 돌아서 또 돌고 돌고 오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제가 되게 세련된 사람일 때도 있고, 네. 근데 그러니까 그 끝 세련됨의 첫 시작을 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네. 되게 끝에 서 있기도 하고 그래요. 네. 네. 그래서 매드라는 곡을 제가 불렀을 때 사람들이 되게 이상하다라고도 느꼈겠지만. 네. 오래 들으면 또 그 곡의 어떤 그 예, 변하지 네. 않는 그 충격적인 신선도가 네, 그 있거든요. 유니크함이 있습니다. 네, 뭐 저는 두 가지 다 네. 네, 약간 촌스러워서 세련된 사람인 거고, 예, 네, 너무 세련되려고 또 노력하다 보면 그게 시대가 네. 지나면 또 촌스러워지는 네, 거잖아요. 네. 맞아요. 또 바다 씨가 원래는 배우가 꿈이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또 가수로 SS로 또 데뷔를 하게 되신 건가요? 원래는 저는 연극 배우나 영화 네. 배우가 꿈이었었어요. 이제 안양여고 시절에는. 네. 그래서 배우로서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제가 그 소리에 대한 네. 장점도 배우가 목소리가 좋으면 좋다고 하고 네. 제가 좀 목소리가 독특하고 딕션이 좋은 편이었어가지고 선생님들도 항상 배우를 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하셨는데 네.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제 제가 좀 그때 환경이 네. 아버지도 아프셨고 그래서 대학교는 무조건 가고 싶었고 아~ 그래서 이제 아이돌 이렇게 회사에서 네. 이렇게 저한테 학비를 다 이렇게 대줄 수 있는 큰 회사였어요. 네. SM은 그래서 네. 네, 그렇게 해서 저는 대학교 예, 학비도 다 지원받고 이렇게 데뷔하게 돼서 일단 대학을 먼저 가는 거가 그러니까 연극, 영화 이런 배우가 당시에 꿈이었다고 해도 네. 예. 그리고 뮤지컬 배우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 저는 어쨌든 다 이루셨네요. 뮤지컬 배우도 네. 했고 하니까 네. 근데 어쨌든 저는 그때 당시에 제가 학비를 그렇게 해줄 수 있는 회사에서 이렇게 네. 시작했다는 것만으로도 네. 뭐 네, 제 꿈의 시작을 갈 수 있는 첫 그러네요. 네, 그 디딤반이 돼주셨기 때문에 네. 네, 그렇게 선택을 했어요. 좋습니다. 또 뮤지컬 말씀하셨는데 바로 다음 인터뷰 만나볼게요. 아, 또 있어? 너무 웃겨. 가수 바다는 2008년 한 인터뷰에서 뮤지컬과의 만남을 이것이라고 표현했는데요. 과연 뭐라고 했을까요? 와우, 이때가 뮤지컬로 신인상을 받으셨을 때였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신인상 받은 건 기억이 나는데 제가 뭐 그때 무슨 저는 하나도 기억을 못하네. 저는 사실 약간 패스 그러니까 옛날 지나간 일을 되게 패스해버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을 또 했을까요? 정답은 바로 두 번째 결혼이었습니다. 와, 첫 파격적이네요. 다소 네, 첫 번째 결혼은 SES 멤버로서 음악과의 인연이라면 두 번째가 바로 뮤지컬과의 만남이다 라고 또 명언을 남기셨습니다. 또 바다씨가 제가 이렇게 멋있게 말을 했나요? 네, 또 아이돌 최초로 뮤지컬에 도전한 거였는데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예고 진학해서 네. 안양예고 다닐 때 제가 뮤지컬을 그러니까 배우를 하면서 뮤지컬을 네. 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었는데 네. 그때 가수를 이미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근데 당시에 이제 제가 단국대학교를 다녔는데 네. 선생님 그때 이제 윤대중 교수님께서 저한테 그냥 뮤지컬로 그냥 유학을 가는 건 어떠냐 이런 제안도 해주셔가지고 네. 진짜 심각하게 고민을 막 하고 네. 네. 근데 어쨌든 계약이 뭐 이미 끝나지도 않았고 네. 저는 근데 뮤지컬 어쨌든 제 꿈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그냥 당연히 예, 당연히 제가 할 수 있다면 너무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해서 또 기회가 왔고 제가 SS 끝나자마자 사실 다들 앨범이 먼저 나올 줄 알았는데 제가 뮤지컬을 먼저 해서 네. 좀 많이 놀래했었는데 네. 그냥 저는 제 인생 전반에 네. 이걸 해보고 싶었던 근데 시작할 때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돌이 뮤지컬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견해 자체가 아무도 없었고 네. 근데 뭐 프론티어라고 지금 저를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아주 아주 뭐 아시는 분들은 몇 분 계시지만 전 프론티어로서 한 게 아니고 그냥 제가 아무도 없을 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자꾸 이제 순서가 맨 앞에 있다 보니까 제가 첫 아이돌이고 하니까 네. 그냥 새로운 길을 가면 항상 모든 게 처음이 돼버리는 약간 거예요. 약간 개척해 주시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냥 네. 제가 앞에 서서 어쩔 네. 수 없이 제가 용감하고 뭘 알아서라기보다 그냥 하다 보니까 네. 근데 아무튼 너무 좋은 경험이고 지금도
팬분들을 또 다른 면으로 제가 또 노력할 수 있는 또 다른 면이니까 네. 그게 팬분들 만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대단하십니다. 네, 또 여기까지 선을 넣는 인터뷰 선넘기와 함께 해봤고요. 이제 청취자분들을 위한 퀴즈 드릴 건데요. 너무 재밌다. 바다 씨가 직접 문제 읽어주세요. 나 바다는 2009년 한 인터뷰에서 진짜 가수가 되려면 이것이 맑아야 된다고 말했는데요. 아, 이건 기억이 나는데. 옆에 써놓으셨네. 과연 무엇일까요? 네, 같이 힌트 드려볼게요. 또 청취자분들을 위한 퀴즈니까요. 이게 필요해요. 왜냐면 저는 이거 없이 말하지 마라는 말을 진짜 많이 들었어요. 네. 그런 적이 있어요? 저는 이거 있다고 생각했는데 없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또 힌트 하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아주 명작 중에 명화 중에 있죠. 제목이 사랑과 땡땡. 좋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오는 동안 여러분의 정답 받아볼게요. 바다의 매드 듣고 오겠습니다. 까지 듣고 왔습니다. 선을 넘는 인터뷰 선넘뷰 퀴즈가 뭐였냐면요. 바다씨가 2009년에 진짜 가수가 되려면 이것이 맑아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뭘까요? 였고요. 바로 정답 발표해 보겠습니다. 바다씨가 소개해 주세요. 좀 손이 조금 오그라드는데요. 이 손 한번 고양이 손 한번 오그러뜨리고 발표하겠습니다. 네. 네, 정답은 바로 영혼이었습니다. 네. 여기 징소리까지 정말 가관입니다, 우리. 저는 오늘 감사합니다. 축하드려요. 네. 분명히 맞추신 분은 있으시겠죠? 네. 정답 맞춰주신 분들께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바다 씨와 함께한 은비의 선톡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 어떠셨나요? 아, 제가 진짜 오늘 은비 씨랑 이제 가까워지면서 꼭 여기를 나오고 싶었거든요. 아, 그래서 음원까지 만들었습니다. 네, 오늘 진짜 너무 핑 돌다가 너무 행복한 얘기, 핑 도는 얘기 한 것 같고 앞으로 계속 행복해서 마음이 또 핑 도는 그런 일들 우리 엑스트 가족 여러분들 많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SS 때부터 나왔던 이곳을 아직도 나오고 있다니 저 참 잘 산 것 같아요. 네. 열심히 살아온 것 같아요. 진짜 존경합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가수로서 여기에 또 찾아와서 인사하고 싶어요, 여러분. 네. 음악 속에서 많이 그리워해 주세요. 네, 저도 이렇게 또 대선배님과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그리고 또 오늘 바쁘신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은비 씨가 너무 잘 돼서 그게 너무 사실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항상 응원했었는데 너무 잘 돼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바다 씨의 앨범 대박나길 바라면서 오늘 하루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는 바다 씨의 플라워 들려드리면서 바다 씨 보내드리고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또 만나요.
에러 에러 에러.